running wild, low on self-esteem. Girl, you were everything I didn't need. But I think that's probably why we never got that far. Making out in my broke down car. Tried to change me, I was too far gone. But can't you see I'm better now? Don't go breaking my heart just because I broke yours. It wasn't my fault. Don't say this is the end when we know there is more. A broken heart will never fix this. A broken heart will never fix this. Oh,가 끝나고 거의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거의 체중을 12kg 정도 늘린 것 같아요. 대회 때 체중이 61kg였고 지금은 73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더 간절하게 좀 벌크업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벌크업이라고 해서 막 체중을 예전처럼 80kg, 90kg 이렇게 도전하는 건 아니고 지금의 체중을 좀 유지하면서 계속 식단을 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이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벌크업을 할 때 집중하는 부분이 운동 강도가 나오는 만큼 조금씩 식단을 늘리거나 그러려고 하지 너무 과하게 칼로리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배고픈 만큼 이제 식단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더 강도 있게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주 5일 정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운동 강도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더 섬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했었던 무게라든지 횟수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놔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무조건 뛰어넘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무게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무조건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랑 식단 그렇게 잘 병행을 하고 있고 계속 그거를 지금의 시기는 그거를 계속 도전하면서 무게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또 내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아마 내년쯤에 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어요. 확실히 지난번에 그 대회 때 모습을 또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또 생겨서 제가 또 영상으로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운동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런 게 진짜 몇 년 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대회 같은 건 꿈도 꿔보지 못했고 운동을 그냥 좋아해서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대회도 도전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좀 더 제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느껴져서 저 스스로도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저를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봐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그런 친구 같은 유튜버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꼭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같이 좀 좋은 더 행복하게 운동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최근에 제가 벌크업 하면서 겪었던 이런 일들이나 대회를 도전하면 또 도전하면서 벌크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운동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또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도 일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꼭 있어서 2024년은 정말 도전을 하는 그런 한 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항상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